전세든 월세든 주택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이 더 살지 말지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는 기간을 두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는 바가 달라서 대립하거나 어느 일방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계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전세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끝나갈 때 임차인이 더 살지 말지, 더 살지 말지에 들어가는 거는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한다거나 아니면 재계약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이사 나간다거나 자 이런 것들을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집주인에게도 그 기간이 필요하죠. 임차인이 더 살지 말지 물어보고 만약 갱신 청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받아주거나 만약 임차인이 재계약 요구하면 계약 조건을 바꾼다거나 자 이런 것들을 집주인과 임차인이 협의를 해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사실 이 기간은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실 거예요. 이 기간에 관한 부분이 한 3년 전에 법이 개정이 됐고요. 그 이후에 제가 제 채널에서 몇 번 언급하다 보니까 제 채널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익히 잘 아실 텐데 아직 모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최근에 저에게 상담 사례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고 또 오늘 제가 점심때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 손님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서로 이제 누구는 뭐 한 달 전이다, 뭐 두 달 전이다 막 이렇게 싸우던데 좀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협의라는 건 일단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를 할지 말지 그리고 재계약을 할지 말지 아니면 이사, 퇴거죠. 이사 나가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집주인에게 의사표시하고 청구하겠다, 재계약하겠다, 이사 나가겠다 하고 나서 집주인과 합의를 결정을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본다면 임차인에게 갱신 여부 먼저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는 거죠. 임대 기간 끝나가는데 임차인분은 더 살 건가요, 말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고 만약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줄지 아니면 거부할지 이런 것도 알려주는 거고 만약 임차인이 갱신 청구가 아니고 그냥 재계약으로 더 살고 싶다라고 하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아 그러면 계약 조건을 이렇게 바꾸자라는 것들을 임차인에게 의사표시하고 나서 역시 임차인과 합의를 결정을 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이에요. 이게 3년 전 2020년 12월 10일부터 새롭게 바뀐 기간입니다. 이제 그 전까지는 한 달 전이었어요. 물론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바뀌었는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신 분들은 익히 잘 알고 계실 거고 그럴 텐데 아직도 잘 몰라가지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는 바가 달라서 어느 한쪽은 2개월 전, 어느 한쪽은 1개월 전 하다 보니까 좀 대립하게 되고 좀 심한 경우는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일방이 또 손해보기도 하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협의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뭐 갱신 청구든 퇴거든 재계약이든 계약 조건 변경이든 이런 것들을 서로 통제하지 않으면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래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일단 집주인은 조금 손해예요. 하지만 임차인은 굉장히 유리해지죠. 이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거고 집주인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협의 기간에 임차인분들은 그냥 어떤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침묵으로 가다가 집주인도 마침 이렇게 놓쳐가지고 아무 말 없이 이 기간 지나버리면 자연스럽게
뭐 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에게 이득이 생기는 거니까 이제 침묵으로 갈 수 있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집주인분들이 더 이 기간을 챙기는 게 맞긴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반드시 임차인에게 더 살지 말지 물어보시는 거죠. 참 여기서 혹시 이제 제가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특히 집주인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임차인분들은 2020년 7월 달에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작이 되면서 그때부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셔가지고 임차인분들은 2개월 전까지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아직까지 집주인분들이 2개월 전이 아닌 그 전 법 한 달 전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게 2개월 전인지 한번 법으로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이 협의 기간에 그러면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뭐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에 있어서 임차인에게 주어지는 계약 해지권, 그러니까 이사 나가겠다고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그것도 협의 기간이 있는 거냐, 일정 기간에 의사표시해야 되는 거냐 라는 것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게 2개월 전으로 바뀐 건 약 한 3년 전입니다. 3년 6개월 전이네요. 그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고요.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1항을 보시면 이렇게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묵시적 갱신이죠. 이게 되게 하지 않으려면 이 기간 안에 의사표시를 하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임차인이 이 기간에 어떠한 의사표시도 행사하지 않으면 역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주인과 임차인 양방이 서로가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이 기간에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에 어떤 말도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묵시적 갱신인 거죠. 자, 근데 이렇게 2개월 전까지 기간, 이게 원래 한 달 전이었는데 1개월 전 이렇게 2개월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법이 개정된 건 언제였냐면 2020년 6월 9일인데 이 법에 대한 이 개정법에 대해서 실제 시행은 이 개정법이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시작해요. 6개월 경과니까 실제 시행 일자는 2020년 12월 20일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2020년 12월 20일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 계약이거나 아니면 기존 계약이 갱신됐다면 그러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기간이 협의 기간이고요. 1개월 전은 2020년 12월 9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거나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기존 계약이 갱신될 때 그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이에요. 근데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되고 나서 2년 이상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금 뭐 3년 반 정도 지났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도 한 달 전까지로 알고 있는 집주인분들이 계시는데 주의하셔야 되고, 집주인이 이 협의 기간을 잘못 알게 되면 임차인과 당연히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임차인은 2개월 전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데 만약 집주인분이 1개월 전으로 잘못 알고 있다면 서로 알고 있는 바가 다르니까 다툼이 있을 거고, 그냥 이 다툼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잘못하면 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앞서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좋기 때문에 이 협의 기간에 그냥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가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임차인은 아, 이 계약은 2개월 전까지 어떤 의사표시 해야 돼 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집주인분은 2개월 전이 아니고 1개월 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집주인이 이제 어떤 의사표시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이 사이 기간에 해버리면 이 계약은 묵시적 갱신입니다. 왜냐하면 2개월 전까지 임차인도 어떤 말도 없었고 집주인도 어떤 말이 없는 것으로 돼버리니까.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돼버리면 집주인은 불리하고 임차인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분들은 이 협의 기간을 꼭 체크하셔서 놓치시면 안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에서 이제 오랫동안 1개월 전으로 알고 계셔가지고 뭐 3년 반 전에 법 바뀌는 거 잘 모르시면 지금도 이렇게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 우리 아버님, 어머님 같은 경우에 이런 걸 잘 기억 못 하겠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갱신될 때 달력에다가 미리 표시를 해 두는 겁니다. 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이렇게 임차인한테 꼭 물어봐야겠다. 아니면 휴대폰에 저장을 해 놓으시는 거고 스케줄표에다가. 그래서 이런 자산 관리는 본인 몫입니다. 아무리 뭐 집값이 조금 저렴하고 크기가 작은 소형 주택이라도 어쨌든 내 재산이잖아요. 그래서 내 재산 관리는 본인 몫이니까 임차인 마찬가지고 집주인 마찬가지고 이런 기간들은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하실 부분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항상 이런 내용의 영상 만들 때마다 꼭 언급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뭐 역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영상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협의 기간에서 기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 원칙이 적용됩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냥 첫날은 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 그 시기가 2024년 10월 16일 날 계약이 끝난다면 이 계약의 경우에 집주인과 임차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협의를 해야 될까? 2024년 4월 16일부터 이게 이제 6개월 전이에요. 첫날을 빼니까 이 날짜 0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16일 0시부터 그리고 2024년 8월 15일 24시까지 다른 말로 하면 2024년 8월 16일 0시까지 이게 2개월 전이니까 이 기간에 협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이사 통보 이것도 협의 기간이 필요할까? 그렇진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권이 주어지는 건 묵시적 갱신하고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에서 2년 더 살았을 때 그렇게 계약 연장이 되었을 때 계약 해지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집주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요. 계약 해지라는 건 언제든지 집주인에게 이사 나가겠다라고 통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통지, 이 계약 해지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할까? 집주인이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하니까 임차인이 만약에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로 연장해서 살고 있을 때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이사 나갑니다 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 그 얘기 들은 날로부터 3개월 후까지는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주택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때 임차인이 더 살지 말지 집주인과 협의해야 하는 기간 알아봤는데요. 이미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신 내용일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이 기간을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나 피해를 당하실까봐 영상 만들었으니까 양해 바라고요. 아직까지 모르셨다면 오늘 영상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